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일전에 우리가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거기에 좀더 붙여가지고 이제 종목별에 대한 움직임과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 이후에 2025년까지 3조 8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움직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도 추세적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고,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발전 방향, 포스코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봐야겠죠. 우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에너지와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가스 매장량, 뭐 저장 탱크, LNG 발전에 대한 부분, 뭐 두루두루 뭐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에너지 쪽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코라고 하면 이 포스코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이제 철강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좀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이 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우리가 그럼 포스코 그룹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일단은 지배구조를 통해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달에, 지난달, 우리가 작년 12월 때 의결을 통해 가지고 3월 달에 이제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는 것이 이제 법인, 우리가 지주사에 대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포스코, 그 철강 회사 자체는 이제 비상장 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상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현재 포스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단한 철강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라는 기업은 현재 비상장 되어 있다. 물적 분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가 됐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제 에너지 회사로 이제 거듭나겠다라는 얘기죠.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뒤에 포스코 건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더샵, 포스코 건설이 있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이 에너지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두 개가 합병을 통해 가지고 회사로 병합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이 얘들이 이제 포스코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과거에. 그럼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원래 이제 유통 상사에 대한 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에너지를 엮어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렇게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다른 부분이 리튬, 수소, 니켈, 뭐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수소, 리튬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단 두개 이상은 무조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르헨티나 관련해 가지고 뭐 리튬 호수 얘기들도 나왔고, 그런 것들이 리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포스코가 진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소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포스코의 목표였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제련전 광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본인들이 생산할 수 있게끔 스텝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 포스코 회사에 대한 미래 성장적인 부분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 포스코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글로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우선은 현재 이제 포스코에 대한 매출을 보면 철강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흐리들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들의 주가에 대한 움직임 좋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는 가시화가 크게 되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포스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건데요. 우선 이제 철강, 지금 이제 비상장에 있는 철강에 대한 부분 자체는 꾸준한 캐시카우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바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대표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적으로 이 회사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에너지 부분, 여기에 또 에너지 부분이 또 따로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 에너지는 이제 상사와 엮여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에너지에 대한 움직임, 스마트 팩토리는 포스코 ICT 기업들을 통해가지고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포스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먼저 표현을 해놓고, 카테고리를 정리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해서 신규 성장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한다는 건데, 자, 여기서도 이제 두 분야가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리튬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광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신설 법인이 나중에 한계가 생기겠죠. 그리고 현재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2차전지에 대한 가공된 소재, 가공된 소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광 생산량 국내 1위 글로벌 5위의 확보 지속 노력을 하겠다. 자, 이제 철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자, 2차 전지에 대한 장기 성장성을 통해 가지고 앞서 이제 소재 관련해서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생산 능력을 증설시켜서 23조 매출 목표로 2030년까지 도달해 보겠다. 자, 요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 바로 포스코 케미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이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사업회사지만 그 밑에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분화된 부분에서 상당히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 홀딩스를 지주사로 해서 상당한 사업적인 부분 자체를 분류를 하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회사에 대한 캐파를 현재 커지게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올바르게 보시는 부분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은 2023년부터 내년이죠. 호주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생산을 본격화하겠다. 자, 이것은 결국 이제 신규로 신설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회사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는 호주나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 뭐 리튬 호수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열먹어 나올 때 포스코 그룹이 대부분 더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엄격히 보면 그런 회사들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리튬 관련된 부분 자체는 신규적인 회사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굳이 우리가 연관되는 부분을 본다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연관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럼 결국 여기에 이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저는 자동화라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회사들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삼성도 삼성 SDS가 있고 LG도 LG CNS, 물론 비상장이지만요. 그럼 뭐 현대 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을 기업들은 미래 성장 과제로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2050년까지 수소에 대한 부분을 500만 톤 생산 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자, 요거는 앞서 봤던 수소 관련된 또 신설 법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지금 수소 법인과 리튬 법인 자체는 지금 포스코에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드러날 수 있고, 현재에 대한 부분은 포스코 홀딩스에 지금 속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기업들이 약 세 군데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신고가를 갖고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분야가 재평가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재평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우리가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지금 ICT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고 보면, 일단 우선은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자, 주가를 제가 한번 표현을 해 놨는데요. 우선 이제 주가 크게 한번 빠졌을 때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했어요. 중간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 국제 소송에 대한 악재가 또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히타치사하고 국제 소송이 붙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악재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더 과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 구축, 이제 지하철 노선 공사였을 거예요. 그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제대로 물리지 않으면서 지금 악재로 이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자, 그 이후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주가는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 시기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한 부분과 이제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던 시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포스코 ICT에 대한 부분 자체, 기존 아이덴티티를 좀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자동화 장비에 대한 부분을 좀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게 포스코 ICT에 대한 아이덴티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주가는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세를 붙었던 것은 또 다시 한번더 로봇 테마에 엮이면서 강한 상승을 또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상승 추세를 보였던 이슈들은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자동화 장비, 그리고 이제 로봇 테마 같은 신규 사업에 대한 재평가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들이 될수 있죠. 그러면 포스코 ICT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하방에 대한 방향성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동화 장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장될 수밖에 없고, 로봇에 대한 부분 이슈도 좀더 확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룹 자체가 커지면 이 포스코 ICT도 당연히 주가에 대한 우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더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격이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참 독특하죠. 자, 이 회사는 나름 회사만의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자, 하나씩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보다 2016년도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갑니다. 지금 15,0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3만 원 밴드까지 약두배 가까이가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때 이슈가 뭐냐면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포스코 대우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사명이 변경돼요. 회사가 이제 바뀌는 거죠. 회사가 바뀌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주가는 이 이슈를 넘지 못하고 대체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은 유통 상사 및 자원 개발을 병행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만큼 업황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회사에 대한 합병 내지 사명 변경을 통해 가지고 외부적 이슈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다시 한번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자, 이때 나왔던 이슈는 뭐냐?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이었습니다. 그것이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 하나가 이제 의료용 로봇 시장에 진출하겠다. 하나가 대체육 시장, 식량 사업을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바로 미얀마 가스 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그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나타냈어요. 이 주가 추이를 보시면 상당히 조금은 난해하죠. 왜냐하면 기업 본질적인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주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이슈를 끌어와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던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포스코 에너지와에 대한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하게 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항상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은 외부적인 이슈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많이 보여요. 본업이 시원찮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상당히 애물단지처럼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결국에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잘하는 것이 유통상사와 관련된 역할이거든요. 그럼 그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에너지 회사와에 대한 융합을 통해 가지고 결국 에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런 영업에 대한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회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합병 이슈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 에너지에 대한 우리가 가령 에너지에 대한 부족 사태가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글로벌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에 대한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다? 그게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결국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망을 구축하는 영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이제는 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다음 이제 포스코 엠텍입니다. 자, 포스코 엠텍이 과거에 2018년도에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요거 빠졌네. 요때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는 이제 북한과에 대한 경협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 강하게 올랐을 때는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사실 이제 포스코 엠텍보다 포스코 홀딩스가 더욱더 큰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주사가. 그리고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 포장이라든지 또는 자동화 장비에 대한 이슈가 원래는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자원 개발이라든지 또는 자원에 대한 부분을 이슈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움직였던 기업이 바로 또 포스코 엠텍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슈가 없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을 본다면 2차전지 관련한 알루미늄 이슈가 일부 붙어있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평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큰 그림 자체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포스코 엠텍이 큰 실적적인 부분 자체를 발휘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외부적인 이슈를 가지고 붙여서 그렇게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저는 포지션이 안정해져 있는 기업이 포스코 엠텍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현재 신고가를 가면서 주가 추이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현재 신고가를 가면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서에 대한 재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강한 랠리를 지금 현재 펼쳐 보이고 있는데, 자, 이 흐름 자체는 결국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 자체를 크게 보이지 않는다. 결국 2019년도 이슈는 북한발 이슈였고 2021년도 이슈는 리튬 호수에 대한 이슈였고, 그럼 이 회사에 대한 자체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는 아직도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 이번에 2차전지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포스코 엠텍에 대한 부분을 이대로 내버려 두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 포스코 엠텍에 대한 방향 자체를 제대로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포스코 엠텍이라고 봐요. 현재는 큰 포지션을 정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 포스코 엠텍에 대한 관계 설정,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포스코 엠텍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포스코 그룹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그룹사들이 많죠. 그 중에서 이 최근 포스코 그룹이 상당히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자원이라든지 또는 소재 관련돼서 미래 성장성이 가득한 회사가 이제 포스코 그룹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인생을 바꿔줄 바닥주 스마트밴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이성을 빨간 주시,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좋은 자료들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